쇼핫TV. 동계에는 캠핑장이나 노지에 보면은 땅이 얼어가지고 핵받기가 상당히 불편한데, 저는 샌드위치 판넬 공사할 때 쓰는 육각 직결 피스라고 합니다. 이게 저는 이제 요걸 갖다가 120mm, 12cm, 120mm짜리를 구입을 했고요. 육각은 8mm입니다. 8mm짜리. 요런 것은 이게 철물점 가면은 이게 다 팔거든요. 공구상가나. 그래서 이 전동 드릴, 이런 전동 드릴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있으실 텐데,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가정에서 요즘은 다 이런 전동 드릴 하나 있으면은 너무 편리합니다. 힘들게 캠핑 가서 망치질 하지 마시고. 예, 간단합니다. 이것은 팔자 철물이라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요거를 약간 이제 쉬었습니다.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데, 그냥 요게 한 120원, 동네 철물점 말고 큰 철물점이나 인터넷에 보면 팔자 철물 치면은 다 나옵니다. 육각 피스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이게 꽂아서 이게 이제 언 땅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로 잡고, 풀 때도 마찬가지로 요걸로 이렇게 풀으면 너무 손쉽게 되는 거거든요. 접착을 안 시켜도 되는데,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떨어질, 막 그 가지고 다닐 때 그냥 불편하니까, 저는 한번 글루건이죠. 글루건, 만약에 이 글루건이 없으시면은 다이소 가면 5,000원입니다. 글루건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고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보관할 때 그냥 이렇게 막 좀 떨어지니까 불편해서 그냥 붙여놓는 거니까,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, 써가지고 보관하셔서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.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 못 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망치로 해가지고 또 다시 또 온 땅에서 뽑아내기가 힘드니까, 이건 너무 간편하고 드릴로 박았다 뽑았다 하니까 너무, 이 방법이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런 전동 드릴은 가정에서는 꼭 하나 정도 있으면 필요한 거니까요. 구입하시게 되면 살림입니다, 살림. 요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가실 때 편리하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훌륭한 동계용 팩이 완성이 됐습니다. 손쉽게 할 수 있게끔.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.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.